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고요. 자, 저는 이제 매일경제TV에서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4주 연속으로 그 VIP 실전 계좌 수익률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매일경제TV 생쇼에서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요런 계속 거기서 다뤄왔던 종목들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종목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폭락장에서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그때 종목들이 전부 다 폭락했을 때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22%를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20, 30% 깨졌겠죠.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버스를 사가지고 수익을 났어요. 이거를 박병규 매니저 간단히 요 정도로 소개하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가장 현재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 여기서 이제 1월 달에도 돈을 벌었다면 그분들은 잘하신 거죠. 우리 정의원들은 벌었겠지, 여러분들. 그렇지만 대부분의 다른 방 정의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안 좋아.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원금 회복을 해 나가느냐,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다 같이 맞으면 3 써주세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원금 회복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그쵸? 이게 원금 회복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금 회복. 절체절명의 과제. 절체절명의 과제. 그쵸? 원금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 갑자기 무슨 얘기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자,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좋다고 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내가 원금 회복학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자, 한번 써주세요. 금리 인상 수혜주. 써주, 다 같이 써주세요. 요거를 잘 생각해. 여러분들, 요걸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원금 회복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빨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수혜주. 자, 다 같이 써주세요. 다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수혜주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써주세요. 금리 인상 수혜주. 자,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쪽에 우리가 여러분들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그러면 반대로 금리 인상의 피해주. 금리 인상의 피해주는 내가 여러분들 피해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포트를 금리 인상의 그 피해가고,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힘들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볼게요.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삼성 SDI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 오늘 게임주가 많이 빠졌죠. 이쪽은 금리 인상에 피해줍니다. 피해. 받아들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나다 보니까, 뭐 이런, 나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어온 이유가, 여기서라도 홀딩할까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으려고 왔잖아요. 무료방송 들으신 분들. 그렇잖아. 뭐라도 위로도 해주고 싶, 위로도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상 수혜주. 금리 인상 수혜주는 여러분들이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대연.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매일경제TV 출연해가지고 말했던 종목이 대연이잖아, 대연. 그죠?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매일경제TV 출연해가지고 말했던 종목이 대연이잖아, 대연. 그죠? 이런 종목이 이제 금리 인상 수혜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듣고도 쉽지 않아. 지금 현재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망가져가지고 그 종목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내가 읽어버려.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까지 왜 읽어버릴 거예요? 제가 전문가를 21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 자, 박병주 매니저가 전문가를 21년 동안 했어요. 자, 21년 동안 여기 보시면 오늘 생쇼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대연 소개하고 있죠. 보이시죠? 소개하고 있는 거 보이면서 한번 써주세요. 대연. 이번에 실적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니까? 반대로 지금 보면은 금리 인상 피해주 위메이드가 얼마 지금 속이 상할 거야. 보니까 아까 16만원에 산 사람도 있더라고. 16만원이면 여기서 샀나요? 16만원에서는 여기서 매수했네.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 16만원. 물론 전문가가 추천했겠지. 자기 스스로 안 하고 전문가들이 추천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맞죠? 우리 여기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 수연해가지고 컴투스 홀딩스. 안 봐도 내가 다 알아.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그쪽에. 그 다음에 뭐, 하이브.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유감스럽게도 아니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2차 전지하고 에코프로 BM에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방송을 했더니 여기서 방송했거든요. 아니, 여기서도 저는 2차 전지를 여기서 내가 매도하라 그랬어. 여기 동굴뱅이 1번 구간에서 상담할 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렇게 봐봐. 여기서부터 주가가 11배 올라와가지고 운동장이 이제 기울어졌어. 그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사도 주식이 빠져요,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기울어지게 해달라고 잡아달라고 하고 있어. 애원하고 있어. 왜?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싶거든. 박병주 매니저가 여러분들 1월 달에 미국 증시가 폭락이 오니까 여러분들 인버스를 사세요라고 막 악을 썼어. 악을 쓰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소리를 꽥꽥 질고 다른 전문가들은 시장 뭐 안 빠진다고 뭐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박병주 매니저가 박병주 유튜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MBN 골드에서도 미국 증시가 폭락이 오니까 제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인버스를 사세요 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내 말 안 들었잖아요. 지금도 또 안 들으랍니까? 그때 만약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비참하게 계좌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맞나요? 다 같이 맞으면 3 써주세요. 그렇죠? 박병주 매니저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망가지지 않았어. 제가 매일경제TV 생쇼 출연해가지고 그 시황을 말할 때 여러분들 자 시황을 말할 때 거의 여러분들 적중도가 거의 적중도가 여러분들 거의 90%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매일경제TV 생쇼 출연을 해가지고 거의 적중도가 여러분들 거의 시황을 거의 90%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낮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막 시황이 빠지고 종목이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조만간에 오늘 오후쯤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또 종목들이 쭉 올라가더라고. 거기서 대신에 쭉쟁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자 쭉쟁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뭐죠? 걔들은 그 뭡니까? 걔들은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러나 실적이 좋고 금리 인상 수혜주는 오히려 오후에 더 올라갔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거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금리 인상 수혜주. 자, 저 요걸 글자 쓸게요. 다 같이 써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리 인상 피해주. 자, 금리 인상 수혜주하고 금리 인상 피해주를 이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여러분들. 다 같이 알겠다! 하시면 3 써주세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인생이 쳇바퀴가 돼. 근데 이것만, 내가 이거, 요 두 가지만 딱 구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저는, 다시 시작하더라도 5배 이상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2025년까지. 여러분들 5배 바라지 않잖아요. 어? 원금만 회복이 되는 걸 바라잖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그렇지만 원금 회복이 꿈이 되겠습니까? 그 이상도 바라봐야죠. 여러분들. 맞나요? 다 같이 맞으면 3 써주세요. 원금 회복이 꿈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도 바라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알겠다 하시면 3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금 회복이 그 꿈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상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 같이 알겠으면 3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원금 회복이 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바라봐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 금리 인상 수혜주, 금리 인상 피해주. 지금 시장은 뭡니까? 금리 인상 피해주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대하게 물결이 바뀌고 있어요. 거대한 물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원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알 필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은요 여기 2차 전지 요 2차 전지하고 게임주 메타버스 특히 미국에서는 메타죠. 미국에서는 메타인데 이게 페이스북이었죠. 일전에 요 종목이 하루에 25% 빠졌어요. 하루에 25%.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지었는데 올라간 척 하다가 이번에 미국 나스닥이 빠질 때 메타가 제일 많이 폭락했어. 그 말은 메타버스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 그 말이에요. 끝!
자, 그러면 어떻게 거품을 끼웠나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게임주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게임주까지도. 게임주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라갈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니까. 새롭게 판을 짜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올해 세계 증시를 주도한다고 착각하시나요? 꿈 깨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미국 나스닥이거든. 미국 나스닥이에요. 다 같이 미국 나스닥이 보이면 쌈 써주세요. 미국 나스닥이 보이면 쌈 써주세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맞나요? 맞으면 1 써주세요. 맞으면 1. 여러분들 뭐 대답 좀 해봐. 멍하니 듣지 말고. 쌍방향으로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감언이설은 이제는 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영영 이제 새로운 시장의 판이 따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 응?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뭐 2차전지 지금 메타버스 살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내 투자 체질을 바꿔야지. 지금 미국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그냥 눈으로 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잖아. 그리고 미국이 고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은 영원한 진리가 뭐야? 고평가 되면 빠지잖아. 근데 왜 자꾸 우기냐고. 그러면 중국을 봐요. 중국. 중국은 홍콩을 봐야 돼. 홍콩을 보세요. 중국은 홍콩을 보라니까. 그죠? 왜 홍콩을 봐야 됩니까? 왜 홍콩을 보냐면 이 홍콩이라는 증시가 홍콩이라는 증시가 우리나라의 증시하고 대세 상승기를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상관관계가 90%가 넘어요. 미국은 우리를 골탕 먹인단 말이에요. 제가 볼까요? 한번 비교 차트를 보면은요. 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홍콩 항셍 지수잖아요. 홍콩 항셍 지수를 보면은 위에 게 우리나라 요 위에 홍콩 거고 아래 것이 우리나라 거거든. 자, 2003년부터 올라갈 때 보세요. 요렇게 같이 올라가잖아.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그죠? 여기서도 같이 올라가고. 여기서도 또 같이 올라가고. 여기서 홍콩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도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홍콩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봐야 되지만 홍콩 증시를 봐야 돼.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말해주는 전문가가 누가 있어? 맨날 미국만 쳐다보고 있잖아.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여러분들 그 볼 때 뭐 간단한 거야. 그냥 그래프를 보면 돼. 눈으로 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미국 나스닥이거든. 자, 보세요. 미국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빠지고 얼마나 많이 올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올해 연간 음봉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미국을 끌어올린 것들이 뭐였어요? 나스닥이잖아, 나스닥. 대표적인 테슬라 전기차. 기울어진 운동장. 그럼 우리나라의 전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여러분들. 왜 그래? 주가는 많이 오르면 빠지잖아요. 우리 산하고 똑같아. 주가라는 게 많이 오르면 빠져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홍콩이야, 홍콩. 홍콩이라는 증시를 보면은요, 올해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이 힘들어도 우리나라는 좋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듣는 얘기, 금리 인상. 그렇지, 금리 인상.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3, 4년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금리 인상. 앞으로 3, 4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메가 트렌드. 동의한가요? 아,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우리나라 언론 지금 저 경제 TV 전부 다 금리 인상 떠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메가 트렌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딱 구분하면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금리 인상 수혜주, 금리 인상 수혜주를 찾으면 돼요. 바로 요거는 금리 인상 피해주는 팔아야 돼. 금리 인상 피해주. 금리 인상 수혜주를 찾고 금리 인상 피해주를 팔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금리 인상 수혜주고 어떤 게 금리 인상 피해주냐? 여러분들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금리 인상 수혜주냐 금리 인상 피해주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 같이 알겠다 하시면 삼 써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금리 인상 피해주냐 금리 인상 수혜주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금리 인상.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자, 보시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은요. 미국 나스닥 시장과 이제 2020년부터 여기서 오를 때 많이 올랐던 것들. 자, 우리가 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하고 많이 올랐던 것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 많이 올랐죠. 2차전지.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신약. 요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논리를 보면은요. 이런 논리였어요. 성장. 자, 여러분들,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기업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뭘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근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뭐야? 금리를 올려버린대. 자, 금리를 올려버려. 미국 기준금리가 0%짜리를 앞으로 1.75까지 끌어올린대요. 이거 언제까지 끌어올립니까? 내년 초까지 끌어올려버린대.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은요. 자, 내년 초까지 끌어올리면은 봐봐. 내가 그동안에 투자할 때는 이자가 거의 없었어. 근데 이렇게 이자를 끌어올리면 요거는 이제 기준금리고 시중금리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출금리가 벌써 2%짜리가 막 6%짜리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뭡니까?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주가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여러분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판한다고 해서 저를 저기 미워하지 마세요. 자, 박병주 매니저가 그래도 양심적이야. 저는요, 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가 제가 지금 이제 매일경제 TV 생쇼를 이제 뭐 1월 달부터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1등입니다. 1등인데
저는 여러분들 회원을 뭐 많이 유치 안 해도 됩니다. 왜? 저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나 1월 달에 시장 폭락할 때 한 1억 2천 벌었지. 아, 1억 벌었지, 1억. 어떻게? 인버스를 취해가지고. 어! 나 능력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매일경제TV에서 여러분들 전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쓴 얘기 할 거예요. 쓴 얘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까야죠. 지금 LG 우리 유튜브나 LG 에너지 쇼를 까는 전문가가 있나요? 없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까면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맞나요? 시청률 떨어져요. 그렇지만 저는 깝니다. 왜? 이거는 말도 못하는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사기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념 떨어질 거야. 왜? 2차 전지가 다 같이 흔들릴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내 얘기 들어야 돼, 지금. 응? 알겠죠? 어? 여러분들 정신 차리겠다 하시면 쌈 써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게 못된 것은 다른 2차 전지까지도 여러분들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 요것을 제가 신랄하게 좀 까겠습니다. 신랄하게 깔게요.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 내가 한번 여러분들 신랄하게 좀 반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요거 다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보이시면 3 써주세요. 자, 다 같이 보이면 3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여러분들 요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나머지 2차 전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얘들이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의 최고로 수혜주지. 왜? 테슬라가 미국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까? 어? 봐! 여러분 눈으로 봐! 미국 나스닥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여기서 또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어? 여기서 또 간다고 하면 안 되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해야 돼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매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미국 주식이 여기서 폭락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 어? 본격적인 폭락은 여기 반등 와가지고 이때부터 폭락이 내려와. 여기가 A고 여 반등 주고 나서 15,000원 넘기고 나서 빠지면 그때는 무서운 폭락이 또 와요. 언제? 4월 달에. 3월 중순 이후에 조심해야 돼. 어? 여러분들 3월 중순 이후에 조심해야 돼. 내가 미리 경고하지만. 자, 박병주 매니저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요때부터 1월 제가 7일이던가요? 이때부터 미국 시장이 폭락이 오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를 사라고 내가 소리를 쓰고 악을 썼어요. 맞나요? 다 같이 인정 하시면 3 써주세요. 인정하시면 3 써주세요. 그죠? 여러분들?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말이야. 여기 박병재 주식 투어에서, 그죠? 박병재 주식 투어에서. 제가 그리고 박병재 주식 투어뿐만 아니라 봐봐. 내가 저기 무료 카톡방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내가 1월 중순까지 추천한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인버스만 추천했어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박병재 주식 투어 유튜브 1월 여기 보면은 올린 요 유튜브 보면은요. 보세요. 미국 시장이 폭락한다. 1월 8일 날. 자,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함정 여기도 인버스 추천했죠? 자, 전부 다 미국 주식이 폭락한다. 조심하라 그랬어. 1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추천한 종목이 뭡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내가 그것만 추천했다고 1월 달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월 달에 그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빠졌잖아. 그 전문가들이 그 반성을 안 해요. 어?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네. 뭐 지금도 지금 뭐 그러고 있어. 그쵸? 맞나요, 여러분들? 맞으면 3 써주세요. 제가 얘가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예,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 또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은요. 자, 제가 1월, 와, 1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인버스를 또 1월 17일 날 경에 눈 감고 매수라, 눈 감고 매수. 자, 보세요. 여기 박병주의 저기 무료 카톡방 보면은요. 자, 무료 카톡방 봐보세요. 무료 카톡방에 박병주 매니저가 1월 17일 날 딱 한 종목, 미국 증시가 폭락이 오면 100% 상승할 종목,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380원 눈 감고 매수. 추천 사유. 미국 유럽 증시가 폭락을 대비할 때 세계 증시가 폭락이 오면 반드시 올라가는 ETF 종목.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또 교육 방법까지. 미국 증시가 폭락이 100% 상승하는 이 교육하는 방법. 여기를 교육받으시라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자,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으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여기. 1월 17일, 여기. 내가 여기서부터 말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나는 그전부터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박병주 주식, 내가 박병주 그 유튜브에서, 박병주 그 무료 카톡방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 무료 카톡방. 무료 카톡방. 자, 미국 증시가 폭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딱 한 종목. 눈, 무조건 눈 감고 매수. 눈 감고. 눈 뜨지 마. 눈 뜨지 마. 눈 감고 매수.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줬어요. 어디 무료 카톡방에서. 무료 카톡방에서.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줬습니까? 박병주의 주식 투어에서도.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박병주 주식 투어. 여기 유튜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박병주 주식 투어 유튜브. 다 같이 여러분들 보이시면 3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박병주 주식 투어 유튜브 보이면 3 써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1월 8일부터, 자, 여기 보세요. 1월 8일 날 제가 딱 올려놨잖아요. 1월 8일 날, 자, 1월 8일 날, 미국 시장이 대폭락이 온다. 자, 그때도, 그러나, 요거 인버스를 매수하면 된다. 요거. 보이시죠? 벌 수 있다. 여러분들.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정확하게 폭락을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응 방법도 써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무료로 온 거, 우리 정회원들은 더 디테일하게. 정회원들은 내가 1월 5일 날, 정회원들은 1월 5일 날 보세요. 자, 미국 코스닥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위험합니다. 신용 투자 조심하세요. 변동성이 심합니다. LG 디스플레이를 24,400원에 전부 다 팔았어요. 1월 5일 날. 그랬더니 LG 디스플레이가 요게 한 25%가 빠지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팔았잖아요. LG 디스플레이를. 여기서 전량 매도했어요. 전량 매도. 여기서 전량 매도. 그래가지고 인버스를 샀지. 인버스를 샀죠.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헌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정회원들한테 연락을 강조했어. 뭐 날이면 날마다 뭐 이렇게 봐봐요. 얼마나 했나. 교육 방법까지도. 자, 여기 문자를 보시면은 금융교육투자연구원 사이트까지 쏴가지고. 자, 보세요. 지극정성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종목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인버스를 막 땡겼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미국 증시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전문가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전문가들이 전부 다 헛다리 짚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여러분들 반등이 옵니다. 제가 전번에 오늘 또 그 매일경제 TV 생쇼 출연해가지고 미국 나스닥이 15,000원까지는 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이 이제 주봉에서요. 여기까지가 A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반동 주고 나서 여기서 조금 헤매다가 그 다음부터 빠지면 무서운 C파가 올 수 있어요. 4월달까지.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너무나 겁먹지 마세요. 3월 중순까지는 오를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당장에는 빠지지 않아. 다시 한번. 미국 증시도 여기서 당장에 빠지지 않고 3월 중순까지는 오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번에 빠진 것은 A파동이고 그 다음에 빠지면 이제 무서운 C파가 옵니다. 그러면 미국 나스닥이 12,000원까지 저는 온다고, 12,000원까지 온다고 봐요. 12,000원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얼마? 2,500을 낄 수가 있지. 여러분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박병주 매니저는 지금 다 그런 시나리오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당분간은 오릅니다. 우리나라도 2월 말 3월 중순까지는 계속 오를 거야. 내가 오늘 또 생쇼 출연해가지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른다고.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여기서 왜 이제 하냐면은 여러분들, 자, 미국 연준 부의장 여자 여러분 아시죠? 여자 한 사람이 이제 임명이 돼요. 그 사람이 이름이 네스턴이던가? 미 연준 부의장이 새롭게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거기 그 사람 검색하면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미 연준 부의장 검색하면 나와요. 자, 미 연준 부의장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누구냐면 이 사람 여자인데 굉장히 독종이야. 이분이야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잠시만,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네요. 미 연준 부의장 여자란 분인데 여기 있네요. 이분입니다. 이분. 넘버2로 들어오지. 넘버2 보이시죠? 다 같이 보이면 3 써주세요. 넘버2 다 같이 사진 보이면 3 써주세요. 자, 이분이 이제 넘버2로 이제 연준 부의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강성이에요. 강성. 자, 이번 청문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은 3월 16일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기조가 생각보다 셀 거예요.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미 자 2015년에 보면은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화살표 자리에서 했을 때 먼저 급락이 나오고 반등 주고 나서 또다시 폭락이 나오거든요. 요게 C파야. 이번에 여가 A파고 이제 B파 반등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금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여기까지 A파가 빠졌어. 그리고 나서 반등 주고 나서 빠지면 무서운 C파 폭락이 와요. 나는 이것까지 예상하고 있어. 만약에 이 C파를 대응 못하면 한강 갈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박병주 매니저가 여러분들 A파 폭락을 A파 하락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나는 여러분들 우리 그 되게 보면은요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시적으로만 말했지 박병주 매니저처럼 딱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버스를 사라고 회원들 정해온 계좌까지도 인버스 챙기고 이런 전문가가 대한민국에서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가 유일하지. 맞나요? 다같이 맞으면 3 써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우리 정회원들 계좌를 내가 인버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사고 비중 60%까지 비중 60%까지 인버스를 채워가지고 비중 60% 인버스 채우니까 뭡니까? 설날 때 미국 증시가 빠져도 우리는 괜찮아. 왜? 인버스 가지고 먹었으니까.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충격을 대비해가지고 누가 대비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자, 미국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 그 기울어진 운동,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미국 주식은 매도해야 돼. 무조건. 미국 주식은 매도. 왜? 미국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은 이제는 빠집니다. 따라서 손에, 주식이 손해가 되고 두 번째는요 미국 달러화가 꺾였어요. 미국 달러화가 꺾였어.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미국 달러 인덱스 그림인데요. 자 미국 달러화를 그 장기적인 그래프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13년 동안의 강세가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2011년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왜 좋았냐면 미국 달러화가 오르면서 환율 차익을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미국 주식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미국 달러화도 본격적인 하락에 시파과예요. 그러면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손해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그러면 미국 주식이 떨어져 손해지 미국 달러와 가치가 떨어져 손해지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 하지만 반면에 그러면 미국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는 올라가요. 우리나라 원화나 중국 위엔화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 홍콩을 따라가. 홍콩이 지금 보세요. 바닥에서 쌍바닥이잖아요. 홍콩이 이렇게 대세 상승을 보일 때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홍콩이 쌍바닥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주는 분기점이 뭐냐? 이거를 만들어주는 분기점이 네 글자로 뭐예요? 네 글자로 여러분들. 요 분기점이 뭐야?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 그래서 요 금리 인상의 흐름은 앞으로 3년 이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메가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때 저금리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미국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서 여기서 같이 성장했던 이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많이 올라왔죠. 나는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왜 사기인가? 사기 아시죠? 속여 먹는 거. 그거는 2차 전지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리포트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다 같이 여러분들 보이시면 내가 하나하나 반박할 거야. 여러분 다 같이 리포트 보이면 3 써주세요. 자 리포트를 보이면 3 써봐. 내가 하나하나 반박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 어? 2차 전지 지금도 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이게 꺾인다면 2차 전지는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분석하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보시면은요. 자 지금 내가 올해만 볼게요. 올해 거를 보면은 이 회사가 순이익이 얼마냐면 올해 순이익이 6,468억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20조입니다. 120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빠졌죠?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자기 순이익의 몇 배를 지금 올라갔나요? 여러분들 요걸 계산해봐요. 자, 약 잠 몇 계산해보면요. 120조 나누기 604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계산을 120조 120조 나누기 여러분 자 얼마 나옵니까 이게 646 자 잠시만요 나 계산을 120조를 자 이 계산이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느냐를 계산하는 거야 180배네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 순이익의 180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좀 줄여가지고 150배 정도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시가총액이 자기 순이익의 150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기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 이렇게 내가 해볼게요 자 우리 제가 오늘 그 박병주 매니저가 아 이렇게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우리 종목들의 퍼는 약 10배에요 10배 자기 순이익의 10배 정도 가치를 주고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150배 요 말은 앞으로 20년치 이익을 땡겨가지고 지금 가치를 주고 있는 거야 20년치 여러분들 20년 후에 사건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더 오른데 증권사 애들은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를 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 이런 어떤 희한한 사기를 다치는 건 처음 봤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했으면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TV를 출연해가지고 매일경제 TV 출연해서는 이 말을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예요 유튜브니까 가능해 여러분들 박병준 매니저가 전문가가 21년 했어요 21년 지금 여러분들 이 우리 지금 뭐 여기 전문가들 젊은 친구들 내 예전에 그 2004년 때 뭐 초등학생이었나? 그죠? 자, 그리고 내년치 실적을 보더라도 내년에 1조 2천 여러분 이거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상형이에요. 이거를 보더라도 비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그냐면 ROE가 4.8이에요. ROE가 야, 여러분들 여기서 보통 여기 순이익에 대비 100배 정도의 가치를 줄 때는요 ROE가 보통 2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20% 수익을 거뒀다 그 말이거든 ROE가 20이란 말은 근데 투자를 했는데 4.8%야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금리가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얼마나 얘들이 물매기를 하냐면 이거를 물적 분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적 분할 왜? 공모자금 마련하려고 여기서 12조 정도를 마련했다 하더라고요 12조를 그러니까 자기들 비싸게 공모가 만들려고 증권사들 동원해가지고 가진 미사여부를 붙여가지고 가격을 올려친 거예요 요 종목은 30만원 와도 누가 말 30만원도 비쌉니다 앞으로 20만원까지 계속 똥을 쌀 거야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고 2차 전지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 미국 증시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피해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주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돼. 근데 내가 보니까 금리 인상의 수혜주들은 주가가 다 낮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내가 우리 정의원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자 제가 아까 우리 정의원들한테 여러분들 강의를 했거든요. 어떤 강의를 했냐면 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 그,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거를, 자,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그런 그, 우리 정의원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금리 인상에 수혜주는 지금 그, 저기, 주가가 싸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음 때문에. 자, 보시면은요. 자, 사람들을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봐, 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어리석냐면,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몰입, 사람의 비이성적 몰입. 비이성적 몰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차 전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게임주,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신약 말하면 사람 미쳐버리잖아, 지금. 어? 막 무조건 막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제가 말했던 뭐 오늘 제가 그 생쇼에서 들고 왔던 뭐 대연이나, 그 다음에 뭐죠? DY 파워. DY 파워나, 혹은 뭐죠? 한화생명. 한화생명. 그 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자,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은 어디 쪽으로 지금 몰입을 했냐면 2차 전지 쪽에 그 급등의 기억이 있어. 급등의 기억이 있어. 왜? 여기서 10배 오른 주식이 있거든. 20배 오른 주식이 있거든. 요것만 기억해.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에 위지역 스튜디오가 막 10배 오르고 20배 올랐잖아요. 위메이드가 20배 올랐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쪽만 기억을 해. 그래서 그쪽이 좋다 그러고 그쪽으로 우라고 몰렸어요. 그쪽으로만 비이성 쪽으로 몰렸어. 근데 이쪽은 생각보다 안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오를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 근데 이쪽은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지. 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이해되십니까? 다 같이 이해가 되시면 삼 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다 물려 있는 거야, 지금. 이쪽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금리 인상 피해준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내가 거기 지푸라기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전문가들이 2차 전지나 메타버스나 게임주, 제약바이오 좋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 기억이 잔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쵸? 박병주 매니저가 대연이 좋다, 삼성전자가 좋다 말하면 뭐 씨알이 안 맥혀요. 왜? 아직은 얘들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여주는 현상만 믿는 거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믿지 않거든요. 왜? 앞만 보니까, 몇 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비이성적으로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 박병주 매니저는 어떻게 알아? 전문가가 21년 아닙니까, 여러분들, 21년. 어? 지금 MBN골드, 그 다음에 매일경제TV 저기, 그 다음에 한국경제TV에서 어린 전문가들, 초등학교 1학년 엄마 할 때, 응애응애 할 때, 그때부터 전문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지금 금리 인상, 이쪽은 금리 인상 피해주, 이쪽은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 사람들은 이쪽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아직까지도 눈에 띄도록 대박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2차 전지나 메타버스는 대박이 나왔으니까 혹시 나올까봐. 이미 아니야. 얘들은 2차 전지나 메타버스나 게임주나 제약바이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 맞으면 3 써주세요. 여러분들 누구 말을 믿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지푸라기를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누구를 박병주 매니저를 잡아야지. 왜? 1등이니까, 여러분들. 어? 1등이고 이번에 1월 달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정확하게 예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리딩을 했잖아요. 사라고 악을 썼고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보세요. 증거가 있잖아. 안 사면 막 때려 죽일 것처럼 악을 썼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못했잖아. 그죠? 따라오지 못했잖아요. 따라오라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따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전문가를 바꿔야지. 전문가를 바꿔야 돼요. 전문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변경 안 하고 맨날 그 얘기 들으면 몰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몰라. 지금 뭐 몰라. 그렇죠? 전문가를 변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하려면은요 당장에 벌어진 과거의 사실 현재를 보지 말고 앞에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바꿔야 돼요. 전문가를 바꾸세요. 박병주 매니저로 바꿔. MBN 골드 4주 연속 1등 나고 있어요. 전문가를 변경을 하면 회비를 안 냅니다. 전문가 변경하면 돼. 왜 지금 뭐 시장 보지도 몰라. 근데 걔들이 무슨 지금 뭐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근본적으로 금리 인상 피해주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넘어와야 돼. 모조리. 2차 전지 팔아서 게임주 팔아서 제약바이오 팔아서 넘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잖아. 전문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문가 변경을 여기를 누르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전문가 변경을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를 여러분 지금 게임주가 저점 매수가 아니야. 여러분들 저점 매수가 아니라니까. 지금 금리 인상 피해주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바꿔타야 돼요. 왜? 그쪽은 미국 증시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 그죠?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뭐야 21년째 전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알겠다 하시면 삼 써주세요. 그래서 전문가 변경을 하려면은 자 여기 있죠. 홈 MBN 골드 홈페이지 와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세요. 1번 클릭.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죠? 여기 처음 오신 분 여기 클릭해가지고 여기요. 원클릭 서비스 연장을 여기를 보세요. 내가 수술하고 싶을 때는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누르죠.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 변경을 하면 됩니다. 혹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죠.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전화하셔가지고 자 제가 요거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요. 박병주로 바꾸고 싶다. 자 전문가를 변경하면 회비를 안 내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야간에도 우리 정회원들 밤에 9시에 이번에 새롭게 신규 가입자가 많아요. 그분들 종목을 제가 진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3월 말까지 자 회원들 원금 회복을 1차 목표. 4월 달에 미국 증시가 빠져도 나는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인버스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문가 변경하지 않고서는 요란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자 바로 자 우리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 피해주 자 금리 인상 피해주에서 누구한테 바뀐다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내가 여기 관련된 종목을 추천할 거예요. 추천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박병주 매니저하고 자 해보겠다 하시면 삼 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예를 본다면 자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에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금리 인상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요 때 요 자료 다 같이 보이신가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이 자료를, 자,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이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2004년이에요. 자, 금리를 인상할 때 쓴 약. 지금이 쓴 약을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면, 자,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자, 금리 인상이 나쁜 것이 아니야. 대신에 금리 인상 피해주는 매도, 금리 인상 수혜주를 섭취해야 돼. 그래야 내가 10배를 먹고 20배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여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 요때입니다. 요때 금리 인상했을 때 지금처럼 빠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8개월을 갑니다. 38개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쓴 약을 먹고 나서 쓴 약을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 줄게요. 2004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004년으로 출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금리 인상 피해주를 팔아가지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옮기면 돼요. 알겠죠? 다 같이 알겠으면 3 써주세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형주에서는 가장 좋은 놈이 뭐냐면은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를 매도.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도 하여 누구로 간다? 삼성전자. 자, SK 하이닉스. 눈 감고 매수. 자, 눈 감고 매수예요. 눈 감고 매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1차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자, 삼성전자, 2차 전지 대장주는, 대형주는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눈 감고 이동, 눈 감고 이동, 눈 감고 이동. 왜? 지금, 여러분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반도체 경기에 가장 수혜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여기서 앞으로 15만원 갈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30만원 갈 수 있어. 굉장히 이익이 좋습니다. 내가 요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어? 결론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자, 금리 인상에 쓴 약을 먹고, 자, 쓴 약은 언제까지 먹으면 되냐? 자, 금리 인상에 쓴 약은 언제까지 먹으면 되냐면, 올해 4월까지 먹으면 돼요. 4월까지 먹고 나서, 그 이후로 금리 인상에 보약이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오르는가를 제가 과거 사례로,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2004년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004년으로 출발! 자, 갑니다, 여러분들. 2004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004년으로 가면은요. 자,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이제 쓴 약이 끝나고 보약이 나오면은 개별주들이 먼저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발굴할 거예요. 우리 정의원들한테. 그거를 왜?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조화제약 다 같이 봐주죠. 자, 조화제약을 보면 여기가 2004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하니까 쭉쭉 빠졌어요. 빠지다가 금리 인상에 보약을 거치고 나서 2004년 8월달부터 463원짜리가
일단은 6,4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12배를 왔죠. 1200%.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가요. 이런 종목이 나타나면 이렇게 갔어요. 자, 보시면은, 자, 2004년에 5월달, 6월달 금리 인상의 보약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충격을 거기서 경험하고 끝나고 나서, 2004년 8월 4일부터, 거기가 얼마입니까? 463원짜리가 얼마까지 왔냐면, 19,850원까지 왔어요. 자, 무슨 얘기죠? 금리 인상에 쓴 경험을 마치고 나면 시장에서는 자정작용이 발생해가지고, 자,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서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내거든요.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내요. 그 주도주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주도주는 바닥에서 올라오지 2차 전지나 메타버스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가지를 못한다 이거야. 어? 이것만 됩니까? 아니에요.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문가를 했기 때문에 산성 PNC. 산성 PNC도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상의 쓴맛이 끝나고 나서 2004년에 10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자 얼마죠? 여기서 이 종목도 한 2000%가 올라가요. 2000%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금리 인상의 피해주, 금리 인상의 수혜주 이거를 지금이라도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제도 제가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요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 전지 대형주를 그 SDI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주식들을 팔아 가지고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하고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매일경제TV 생쇼에 출연해가지고 들고 왔던 종목이 뭐였어요? 오늘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매일경제TV 출연해가지고 들고 왔던 종목이 뭐였죠? 뭐였나 여러분들? 그거를 자 그거를 말하기 전에 간단히 또 요구하겠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 자 그 얘기 좀 궁금하죠? 자 무료 카톡방을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무료 카톡방에서 박병주 매니저가 그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종목을 무료로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예요. 밴드. 자 밴드 주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아니면은 제가 유튜브에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료 종목을 그 실시간으로 그 드리는 데가 있어요. 무료 종목을 실시간으로 드리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 밴드 주소 오늘 또 제가 무료 종목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무료 종목을 드렸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기 밴드로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그 채팅창에다 올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유튜브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밴드로 들어오는 방법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밴드로 입장하시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올려드렸는데 자 어제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군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 요렇게 밴드 요렇게 내가 채팅창에 올려드리면은요 거기서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밴드로 이렇게 자, 밴드 거기 보이시죠? 자, 밴드로 바로 가입하시면 돼요. 자, 밴드로 가입하시면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거기다가 주요 시황 같은 경우도 올려드립니다. 자, 밴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밴드가. 자, 밴드가 이거예요. 여기다가 무료 종목을 나가는 건데 밴드를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밴드도 오늘 보시면은. 자, 제가 오늘 장중에 자, 보세요. 여러분 장중에 주요 내용이 올라오면 제가 밴드에다 내용을 오늘 이렇게 올렸어요. 자, 여가 밴드거든요.
자, 여기가 밴드죠,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여기죠. 여기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저 시장 상황도 얘기했고 댓글이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그렇죠. 오늘 또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아침에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밴드다 올렸고, 여기다도 올렸고, 그 다음에 무료 카톡방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올려놨고요. 자, 올려놨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밴드로 그러면은 그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올려놨는데, 자, 채팅창에다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채팅창에다 올려놨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채팅창 그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 자,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밴드로나 무료 카톡방을 들어오느냐. 제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무료 카톡방도 주소를 거기다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무료 카톡방 제가 주소를 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자, 요렇게 생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특혜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입니다, 여기. 자, 박병주의 주식 투어 있죠. 자, 박병주의 주식 투어를 들어가면, 자, 여기가 지금 무료 카톡방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요. 자, 무료 카톡방 주소고요.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 제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거기를 들어오세요. 자,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거기 써져 있죠? 자, 비밀번호. 지금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재예요, 여러분들. 자, 맞아요. 비밀번호 맞습니다. 비밀번호 1711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운영자한테 확인했어요. 자, 비밀번호, 카톡방 비밀번호 1711. 자, 맞나요? 자, 확인할게요. 자, 아니라고 하던데. 자, 그게 안 되면 1611로 하세요. 자, 비번 1611. 1611입니다. 자, 1711이 아니면은, 자, 자, 여러분들, 1711 맞나요? 자, 거기 비밀번호 1711 맞습니까? 자, 무료 카톡방 지금 들어와 보세요. 자, 무료 카톡방 지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그거 맞아요? 자, 1711. 무료 카톡방 지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할게요. 맞네요. 1711이 맞습니다. 입장되는군요. 자, 1711이 비밀번호 맞아요. 자, 지금 맞네요. 자, 1711가 비밀번호 맞습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정하세요. 그, 무료 카톡방하고 밴드. 자, 무료 카톡방 밴드를 두 가지 설정하시면은, 무료로 종목을 제가 실시간 여러분들 해드린 것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린 거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알겠다 하시면 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로, 자, 서비스를 여러분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박병주의 주식 투어에서도 여러분들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그 MBN 골드 있잖아, 유튜브. 거기다도, MBN 골드 유튜브의 녹화 방송에다도 제가 그거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박병주의 주식 투어도 있지만 그 MBN 골드 녹화 방송 있잖아요. 자,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MBN 골드 녹화 방송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MBN 골드 여기 박병주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MBN 골드 거기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여기 요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에도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그 밴드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밴드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도 들어오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그, 자, 여러분들 지금 맞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비밀번호가 1711로 비밀번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밀번호가 1711이 맞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매일경제TV 생쇼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들 추천주 그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도 그냥 방송을 2시간 했더니 배가 고프네.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종목이 자 매일경제TV에서 말했던 종목이 자 이거였죠.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TV 여기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였죠. 생쇼에서 에, 여러분들 자 말했던 요 종목이 대연이었죠. 대연. 자 대연이죠. 제가 오늘 대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연에서 대연을 말씀드렸었어요. 자 대연이죠. 대연. 자 대연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대연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 자 오늘 그 방송을 들으면서 대연이라는 종목을 그 매수하신 분들 다 같이 일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연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일자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연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대연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대연이란 종목을 네, 자 대연이란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자 대연, 자 우리 다 같이 대연 자료가 보이시면 일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 같이 대연 이 종목 자료가 보이면 일 써주세요. 자 대연 여러분들 자료가 보이면 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대연 자료가 보이면 일 써주세요. 자 보이시죠. 자 대연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이제 좋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 대연이라는 종목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약 1120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가치가 1120억이에요 자 그런데 매출액이 작년에 28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3.7%가 증가했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24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194억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이제 올해 자 여기 보면은 대연은 특히 이제 그 대연이라는 종목은 특히 뭐냐면 의류 매출이 이제 98.8%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내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그래서 따라서 여기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가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 종목을 자 보시면은요. 저는 올해 이 대연이라는 종목의 실적 전망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매출액은 이제 3,310억 정도 매출액을 그 뭡니까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대연의 시가총액 전체 적정 시가총액이 1,120억 정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254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을 218억,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주당 청산가치가 이거고 지금 주가가 2,650원이던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의 관련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자. 이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기 순이익에 올해 순이익의 180배를 받고 있거든요. 180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 돈을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치자. 그러면은 180배 정도 날 정도로 그게 확실한 이익 전망치입니까? 성장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거 적정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약에 대연한테 적용시켜 봐요. 대연한테. 적용시키면 순이익에 10배를 적용해 준다.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이 2180억이거든.
지금 1120억이죠. 두 배가 올라야 돼요. 만약에 20배를 준다. 그러면 네 배가 올라야 돼요. 그런데 대현이라는 회사는 지금 국내 20, 30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영업 기반이 거의 굳혀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단골 손님, 한마디 말해서 단골 손님이 많아. 그렇다면 대현도 앞으로 이 정도 이익은 계속 앞으로 소비 경기가 살라지면서 요 정도는 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요 곱하기 10배를 줘도 싸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10배를 준다 그러면 2180억은 돼야 돼. 지금 1120억이니까. 대현이라는 회사는 영업 기반이 튼튼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 합시다. 근데 그 회사가 정말 확실하게 돈을 번다고 모르겠어.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 근데 자기 순이익의 180배를 줄 정도로 비싸야 됩니까? 그 대의원은 이런 식으로 시궁창에 주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은요, 상식을 가지고 하면 돼요. 상식. 워런 버핏이란 분이 왜 돈을 벌었습니까? 상식. 우리 주변에 흔히 벌어진 일, 상식. 그 상식을 벗어나게 싸면은 샀고, 상식을 벗어나서 비싼 팔았어요. 그랬더니 돈을 벌었대.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는 사기다.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의원처럼, 자, 이렇게 그동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는데,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영업 기반이 튼튼한 회사는 돈을 더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주가가 당장에는 급등 안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2차 전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대의연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가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신가요? 자, 소리가 잘 들리면 일자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여러분들 소리가 잘 들리면 일자 써주세요. 자, 마이크 이상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